네, 이어서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웁니다. 와우넷의 백진수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승 특징주, 게임주 보겠습니다. 네. 신작 게임이죠. 윈드러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위메이드 지금 비교적 큰 폭으로 어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위메이드가 이제 첫 번째 특징주로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4%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라인에 그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윈드러너는 게임이 이제 그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라인은 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NHN에서 이제 만든 그 카카오톡 같은 이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이제 1등,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라인이 많이 깔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보게 되면은 카카오톡에 게임들이 런칭이 되면 상당히 이제 그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끌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라인에 윈드러너는 게임이 그 카카오톡에 런칭되는 것처럼 이제 라인에 런칭이 된다라는 부분이니까요. 플랫폼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성공은 담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게임빌이나 컴투스 그리고 뭐 NC소프트 같은 이제 온라인 게임주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이 새로운 정부는 이제까지 그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좀 바라보는 시선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육성 대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좀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5개의 글로벌 킬러 콘텐츠 육성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안에 이제 게임 산업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이 4일날은 그 모바일 게임 이제까지 셧다운제를 진행을 했던 부분들, 셧다운제가 이제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뭐 저녁 자정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는 게임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규정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게임에 적용이 되었었고 모바일 게임에도 규제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들이 또한 폭의 큰 폭의 하락세를 또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2년을 유예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즉 이제 그 셧다운제를 추진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육성을 하겠다라는 정책으로 바뀐다는 부분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닥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실적 개선도 가능하니까 예, 가능하다라고 보고 또다시 게임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개별 종목 어떤 호재성 내용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삼성테크인입니다. 삼성테크인이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그한 일주일 만에 탈출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실적 올해 실적에 대한 삼성테크인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입니다만 증권사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니까요.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이제 올해 원년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는 실적 상승세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관점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테크는 삼성그룹 내에서 이제 장비 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장비 업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이제 장비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장비 업체가 또 특성이 뭐냐면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작년까지는 설비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뭐 IT 업계라든가 또는 이제 뭐 다른 쪽 업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장비 수주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진입을 하면은 일단은 업황 회복 기대감까지 삼성테크인이 누릴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삼성테크인도 상당히 뭐 최근에 주가 흐름 긍정적이고, 예, 반등 신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계속해서 줄을 이어 나오고 있는 효성인데요. 5.6%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네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먼저 보게 되면은 좀 급하니까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저점을 깨고 완전히 이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 동반되는 거 보면은, 외국계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의 손절매 물량이 분명히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이 4분기 때 실적이 이미 지나간 실적인데, 그리고 또 4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또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다면 상당히 속상하실 수도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와도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가 있고요.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됨과 동시에 바로 동시에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바로 1분기 실적으로 눈길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효성이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안 나왔던 부분이 보게 되면 이제 경기 위축과 그다음에 회계 조정 등의 영향으로 영업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다가 아니라 이제 1분기 때도 빠른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 힘들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된 부분이 효성의 폭락세를 불러오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적 개선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확인해야 될 과정이 좀 필요한 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들고 계시기보다는요. 좀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시고 종목 교체 전략으로 보시는 전략이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효성에 대해서 비중 축소 전략을 주셨습니다.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지금까지 와우네스 백진수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